우리 아마르가리타 싱가포르 국립문화예산위원회 정보부 실장이시자 CIO이십니다. 하디 실장님은 싱가포르의 유산 분야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노력을 이끌고 계십니다. 유산위원회의 CIO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2년 동안 성공적인 디지털 이니시티브를 주도를 해주셨는데요. 공직에 몸담기 전에 하디 박사님께서는 글로벌 트래블 아웃소싱 인포컴 산업을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태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회사와 기업의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싱가포르의 ICT 업계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11개 국가의 콜센터 오퍼레이션을 처음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셀프 트래블 부킹 툴을 모바일 플랫폼에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잘 알려져 계십니다. 그러면 하르디 박사님 좌장으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장님. 아주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연사분들께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세스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혁신 기술에 대해서 지난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은 아마 모든 연사분들께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사라진 것이 있는데요. 기술이 이제 모든 기술은 낡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R 앱 같은 경우는 최신 폰에서는 이게 전혀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절비스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멜린챙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게 실제 경험에 비추어서 저희가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AR 모델들을 원래 한 2014년부터 처음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구글 탱글 플랫폼을 그때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탱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AR 기능을 저희 국립박물관을 위해서 처음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델을 통해서 국립박물관 투어를 온라인 투어를 AR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1950년대 거슬러 올라가는 소장품들을 디지털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기기 기반, 디바이스 센트릭이었던 그런 솔루션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플랫폼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운 테크 서포트가 제공이 될 것이고 새로운 모델들이 여기 이제 디바이스와 이제 연동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술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2014년에 개발했던 모델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웹으로 옮겨서 웹 AR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 AR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C 플랫폼에서도 이거 플랫폼 중심적이고 앱이 아니라 그냥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내가 PC를 통해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립적인 플랫폼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을 저희가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델들, AR 모델들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재사용 어떻게 할 것인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 박사님께서도 그 AR 얘기를 해주셨고 또 버추얼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비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음소거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이 혹은 AR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솔루션이 예전에 사용됐던 핸드폰이 더 이상 지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대학교라든지 여러 기관들 또 개발자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희 뉴캐슬 대학에서 오신 그리고 챈스터
대학교 여러 동료 연구진과 함께 저희가 디지털 해부학 솔루션, 디지털 해부학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기능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직면했던 하나의 도전 과제가 충분한 리소스가 없을 것 같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새로운 iOS 업그레이드 그리고 구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까봐 그런 리소스가 없을까봐 좀 염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행히 펀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현물 그리고 현금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기관에서 투자를 하기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런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프로토타입이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업데이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앱의 업데이트를 계속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 혹은 뭐 박물관 세팅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 상황 대중이 일반 대중이 이것을 접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펀딩을 꾸준히 받거나 어떤 구조적인 탄탄하게 어떤 구조가 확립된 그런 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이 환경에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바일 그리고 앱 이런 역량도 계속해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서비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웹 AR 그리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미래의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구라든지 노후화와 같은 문제가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과목의 통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폴리텍과 또 대학들이 그런 이제 교육기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에서 오신 분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리우 박사님.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경험을 하고 또 스튜디오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학교라는 제도, 교육기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10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자면 그 기간 동안 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즉 학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섹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 특히 기술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종종 자신들의 기술에만 매몰돼서 기술만 집중적으로 독립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기술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가들은 기술 전문가들과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술이 계속 노후화되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오래된다. 또 기술의 플랫폼이 노후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자면 뉴미디어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플랫폼 독립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혁명, 또 다른 기술이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이 노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 미디어의 경우에 특히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영상, 비디오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비디오 아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 진공관을 이용을 한 뭐 영상 아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LCD, 패널, 스크린 등등이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와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매체에 담겨 있었던 콘텐츠, 예를 들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 있었던 콘텐츠를 리마스터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새로운 기술,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VR 같은 것은 또 다른 기술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아트의 경우에는 2D인데 만약에 2D의 컨텐츠를 3D로 만들려면은 리메이킹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뉴 미디어 아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뉴 미디어 아트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도전 과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릴리콩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에슬로우의 욕구와 관련해서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만 쿵 교수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네, 이 자리에 없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유 교수님? 유 교수님께서 협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와 협업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존과 관련해서 어떤 협업들이 있었는지,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어떤 협업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Yes, we can. 예,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Yes, yes.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유산에 대한 동작 기록화하는 그 과제를,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배틀에서 집조하는 과정에 대한 동작 기록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고급 기술들을 동작 기록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 동작 기록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VR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직조의 과정을 익히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고, 콘텐츠로 만든다고 해도 쉽지 않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VR 콘텐츠로 만들어서 디지털 세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게 쉽게 전통 배틀에 대한 직조 과정을 학습하는 교육용 도구로서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는 조선시대, 한국의 한 500년 전 그 왕조의 어떤 야간 군사훈련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다양한 복식, 기물, 혹은 지형, 혹은 건축, 이런 파트들이 다 고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고증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당시의 야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연희 혹은 이제 잔치라고 불리는 그런 잔치가 있을 때, 그런 몸 동작이라든지, 무브라든지, 다양한 기물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증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다 학제적인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 자체가
상당히 또 감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행히 이런 전통 문화 혹은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IT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h, thank you very much, Dr. Y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인사도록 하겠습니다. 지희 교수님, 호주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협업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네, 호주에서는 포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기관들, 뭐 폴리테크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할 그런 계획이 심지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할 얘기에 동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혹은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협업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구글에 저를 검색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에서도 제 컨택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혹시 저와 협업을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혁신 혹은 기술 중에서 어떤 게 공연 예술에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 관객들이 이제 그거를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현장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통해서 어떤 혁신, 어떤 기술이 공연 예술에 접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할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반류 대표님의 발표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반님께서는 예술가 국립위원회와 함께 협업을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류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만의 맥락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그 공연 예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일까요?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공연 예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특히 2017년에 저희가 실제로 했던 라이브 쇼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올렸던 공연인데 저희는 몰입형 쇼를 기획했습니다. 3D 조명 그리드를 만들었고 이를 객석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특수한 고글을 쓰지 않아도 빛이 주변에 움직이게 했고 또 연주자들과 또 댄서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쇼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런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기술은 VR일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VR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VR과 관련된 펀딩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직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VR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즉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극장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VR이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실험적인 협업 작업을 대만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황금 말 축제였습니다. 네, 대만의 어떤 축제인데 다섯 분의 영화 감독분들과 함께 VR이자 360도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작업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일부 감독님들의 경우에는 극장 감독님, 즉 영화 감독이 아니라 연극 감독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VR 장치를 쓰고 그 공연을 감상을 하게 되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게 360도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극장을 가게 되면 관객석에 앉아서 한 200명 정도의 다른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보게 되죠. 하지만 VR 고글을 쓰게 되면 이 공연이 여러분의 360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개인적인 경험 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서 경험을 하고 혼자 그 쇼를 감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VR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 표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합니다. 그렇지만 VR을 이용하면 이제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VR 기술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쇼를 보러 갈 때 뭐 여러 개별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도는 했지만 TV를 보는 경우에는 아무리 하이테크고 아무리 선명도가 높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만 VR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디언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어떤 그룹들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무형 문화 유산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VR이 TV에 인베드가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비스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증강 현실 관련된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I think 네, where 질문 감사합니다. I mean, just to respond to this is that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이미 저희 유산 명원에서 VR, AR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하는데요. 나를 어떻게 개인화를 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런 가상 현실 공간에 옮겨두는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희가 전시를 뭐 한 1,000개 정도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큐레이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컨드 라이프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가상의 가상현실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성숙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세컨드 라이프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공연도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연 플러스 이런 하이브리드식의 온라인 그런 공연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벤과 제가 그 이런 아카이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관련된 최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어떻게 사운드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운드를 이렇게 소외시켜가지고 사운드를 별개로 이제 떼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술적인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하는데요. 여기 사운드에서도 아카이브에서도 이런 사운드 퍼포먼스를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하고 온라인 환경에서도 하고 이것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혼합 형태로 하는 것도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혼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양한 시도를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뭐 모바일 디바이스 를 통해서도 실제로 이것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다음
여기 관객분이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리소스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기술이죠. 계속해서 신의 기술이 나오고 있고 이 신재의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재정적인 리소스도 투입이 되겠고 전문성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의 그 프로그램에 한번 대비를 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저 교수님 죄송합니다. 릴리 교수님께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미래의 그런 일자리 또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바로 그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속 가능성 얘기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생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유지를 보존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초기 투자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영속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이것에서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문성이 더욱더 키워나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것을 아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 한번 연구를 해보자. 프로토타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원하는 것인지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은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성공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공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생성해서 생태계가 서로서로 꾸준히 선순환이 나타나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좋은 답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실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P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IP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을 IP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이걸 실현할 수가 없으면 사실상 이게 현실 세계에서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그리고 대만의 경우 또 스마트 랩 같은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식의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마 네, CV를 아마 구글 검색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저희 뉴캐슬 대학에서는 패스트 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두 개의 연구 기관에서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틴 빌링허스트 교수님과 박사학위 연구를 먼저 처음에 시작했었고 엠피팅 컴퓨팅 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가 이제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로 옮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소에서도 일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로서 사람 컴퓨터 인터랙션에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뉴질랜드 캔터베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엘리자베스 굿맨 교수님 스마트랩에서 같이 제가 연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훌륭한 동료분들이 계시고 많은 협업가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지식 생성 그리고 또 출간, 출판, 논문 작성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식을 어떻게 더욱더 활용할 수 있을지 코로나가 끝나면 혹은 이제 좀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은 뭐 워크숍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인증, 그리고 뭐 교육 훈련, 워크숍 등과 같은 기회들을 많이 발굴을 하면은 새로운 기회들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아일랜드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한 30명, 40명 정도 해외 협업가분들, 전문가들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신 사람도 있었고 박사학위,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박사과정을 다 끝내고 포스트학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이미 산업에 들어가셨거나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업스킬링을 하고 리스킬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서로 우리가 배우고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란트나 펀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가능한지요? 네, 아주 좀 유효한 시적절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2주 뒤에 저한테 연락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펀딩 라운드가 곧 시작이 될 것인데요. 래피드라고 하는 패스트랩, 스마트랩이 아니라 패스트랩인데요. 뉴캐슬 대학에 있는 패스트랩에서 창의산업학교 패스트랩의 폴 에기스턴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런 랩입니다. 일주일 한 2주 뒤에 아주 빠른 이런 펀딩 세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 달러를 투입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사업 중에 학술적인 연구 그리고 산업적인 수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산업적인 어떤 컨버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에 이런 만불 정도의 그런 지원금이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니셔티브가 호주의 맥락에 있어서 그리고 호주 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떤 하나의 좋은 대안이었는데요. 국제 협업이나 그런 협력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탐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대학교들, 울릉공 대학교, 그리고 또 저희 대학교, 그리고 뉴캐슬 대학교, 여기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들이 기술적인 리소스도 가지고 있어서 학계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의 연구를 더 발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금이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되죠. 저도 기술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 사람이라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이나 혹은 사회과학에 계신 분들이랑 콜라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비스 님도 또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고 또 보존과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확장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 교수님께서도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새로운 경제 그리고 기그 경제가 생겨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결국은 이러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서, 경험으로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다루는 청년들이죠.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형문화 유산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디지털과 기술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라든지 4D 동작 캡처라든지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을 해나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 사업들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기술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우리가 전승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학생들과 청년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앞으로 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협업 정신을 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업적인 워크플로우를 장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학계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와서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코로나 조치들이 좀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꼭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혹시 뭐 1년이나 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현지에서 뵙고 그냥 뭐 국제 워크숍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혹은 뭐 이틀 트레이닝이나 뭐 인증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반 리우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 그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크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있죠. 현재 많은 자원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 열정적인 메이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워크숍들이 또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런 워크숍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육 기회들,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뭐 학계 차원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저비스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How would you think we could Innovation Space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Based on experience, I think they really will surprise you.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충분한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우리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유산과 그런 연결고리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을 보면은 저희 다양한 연구 활동들 무엇이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디지털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 특정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디지털 인터랙션에 어떻게 인게이지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적 경험이 어떤지를 연구를 해서 이용자 경험도 더 개선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을 더욱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심리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디지털과 접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고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어떤 한 특정 학문에만 있는데 이걸 다 합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네,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이 물론 이제 기술도 IT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문화유산의 본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혹은 교육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value를 우선 인식한 뒤에 그 다음에 기술이 또 접목되어서 이들 세대에 확산되거나 교육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였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우리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 대만, 다양한 프랑스, 유럽 이런 다양한 문화권들을 가상 세계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또
좋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저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Perhaps the last point, in terms of some of the research activities, and also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네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연구 활동들 한두 개가 있다면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I'd like to suggest that there are lots of ways to look into this 네. from the social sciences point of view.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f I understand this correctly,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이제 타겟 관객층이 앞으로 이제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60세, 80세 계신 분들인데도 지금도 심지어 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다든지 뭐 유럽이나 호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좀 그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그런 탐색의 기회가 있으니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고 기회를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훌륭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6시가 넘었기 때문에 패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세님 감사합니다. 2021 동남아시아 무역유산 보호를 위한 수지역 협력회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심포지엄을 마무리하기 전에 피드백 폼을 다시 꼭 한번 피전홀을 통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HB HCAP2, ICHCAP2 혹은 여기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심포지엄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역문화유산의 보호와 청년의 역할이라는 협력회의가 이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패널 분들, 연사 분들, 여기 참가해주신 청중분들, 이틀 동안 많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동남아시아 협력회의에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